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동인구가 줄면서 지역 택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. 손님이 워낙 없다 보니 아예 운행을 쉬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.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택시 12대가 줄지어서 손님을 기다립니다. 맨 앞차가 손님을 태우고 나가면 차례대로 한 칸씩 움직이는 방식이지만 손님이 타지 않아 30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란 불안감 때문에 택시 이용객이 줄었습니다. 버스나 택시나 뭐 이동수단을 사용할 때는 대중들이 함께 타다 보니까 끔찍하죠. 워낙 광범위하게 지금 퍼지가지고, 되도록이면 택시도 안탈 분들은 자주 이제 걸어가는 경우가 많죠. 매출은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. 지역의 한 택시 회사는 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27만 원 정도의 매출을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지난 주말에는 13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하루 운영비가 1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15시간을 일해도 수익이 3만 원 정도인 셈입니다. 원래는 하루에 뭐 30, 많이 태우면 40명씩 이름 태우고 했는데, 요새 뭐 지금 내이 시간에 해가지고 지금 사람 세 사람 태어났습니다.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인 택시가 되겠습니까? 지금 시계 12시인데 너무 힘듭니다, 이게 지금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기 결근 신청을 하거나 휴직을 하는 등 아예 운행을 하지 않으려는 택시 기사도 늘어났습니다. 진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택시 회사는 기존에 운행되던 70대의 택시 중 20대 이상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. 서부 경남 법인 택시 회사 중 일부는 하루에 13만 5천 원 받던 산업금을 2만 원 공제해 주는가 하면 운행 기사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곳도 생겼습니다. 하지만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. 운행 가동이 잘안 되니까, 운행 가동이 한 80에서 90% 된다면 하루에 2만 원씩 지원하겠다, 기사들한테.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. 기사들은 돈은 2만 원 받는 것보다도 배차를 원활하게 충분히 많이 빼고, 그렇게 쉬고 싶어 하는데. 택시 회사에서는 매일 두 번씩 차량 내부 방역을 하고 손소독제를 구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기엔 역부족입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손님 태우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SCS 조사입니다.